이비콘 좁혀 나옵니다. 13번 울트라 갤럭시와 바깥쪽에서 4번 너트 플레이가 등장해 나오는 가운데 이제 4코너를 빠져나와 직선주로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문세영 기수가 아직까지 안쪽에서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일마신 잡혀 있는 11번 나올 스나이퍼와 이비콘 점점 속에 바깥쪽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가 2위까지 도약해 나오는 모습. 11번 나올 스나이퍼를 바깥쪽 넘어서는 두 마리의 발들입니다. 4번 너트 플레이와 안토니오 기수, 10번 용암 버스와 이혁 기수, 외곽에는 13번 울트라 갤럭시도 뒷심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4번 너트 플레이가 결국 선두 지켜내면서 이번 경주 일간 스포츠배의 주인공이 됐습니다.